미래 축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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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당회담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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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돌아가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합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를 한석으로 줄이자는 경악스러운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새누리당이 누려왔던 승자 독식 구조, 국민의 절반을 패배자로 만들고 국민의 절반의 표를 휴지통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온전시켜서 자기 기득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단호히 반대합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뭐 같은 뜻이 똑같네. 그러니까 예. 저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노래를 같이 해보십시오. 네, 저희... 왜 또? 왜 또? 왜 또? 집권당이 작은 당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그냥 뭐 원내에서 대출시키려고 그죠? 저희도 이제 저기 내일 좀 제가 찾아뵙고 내일 대표연설 하세요? 예. 대표님 연설 들고 예, 예, 그러겠습니다.